그다음에 여러분, 자, 요거 보시죠. 이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좀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선은 제가 여기다가 실어놨고 서브노트는 여기 하니까 칸이 없어, 씨발.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서브노트는 제가 어디다가 그걸 박아놨냐면은 거기 143쪽에 그 탐구자료 동양평화론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안중근 누군지 알죠? 1909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자 이런 말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자 현장에서 뒤졌죠. 자 그리고 이제 여순 감옥에서 자 여러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다가 1910년 3월 26일 날 처형을 당했죠. 처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안중근 의사가 집필하던 글이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여러분 동양평화론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우리 공시에 이 탐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양평화론은요 미완성 원고입니다. 원래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다섯 편으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 쓰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서 부분만 나옵니다. 제가 서 부분에 맨 앞에 두 줄하고 맨 뒤에 세 줄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뭉치면 성공하고 해치면 폐망하는 것은 망고의 떳떳이 정해진 이치이다.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동양평화를 위한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개전하고 담판하는 자리를 이곳 여순항구로 정했으니 동양평화 문제에 관한 의로운 싸움을 제기하는 바이니 여러분들의 깊은 살핌을 바라는 바이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안중근이 썼습니다. 안중근은 누굽니까? 자, 여러분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에 하얼빈역에서 자, 이런 말하고 우리 한국 침략의 앞장선 자, 이런 말하고 우리의 원수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체포돼 갖고 이제 재판관이 물었죠. 당신 누구냐? 당신 직업 뭐냐? 자,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이다. 스스로 뭡니까? 자, 이런 뭐라고? 의병 지도자라고 스스로 밝혔고, 자, 국제법적으로 나를 테러리스트로처럼 취급하지 마라. 나는, 자, 이 비정규 부대지만 난 그래도 그 의병 뭡니까? 이게 그 장교다. 국제법적으로 뭡니까? 이게 어떤 그 뭡니까? 이게 전쟁포로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요구를 하기도 했죠.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라고?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